밀 MI-26은 구소련 시대에 개발된 초대형 헬리콥터로 현재까지 만들어진 것 중 가장 큰 상업 생산된 헬리콥터로 현재까지도 생산, 운용 중이다. 첫 비행은 1977년에 이루어졌고 1980년부터 본격 생산되어 현재까지 300대 이상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진다. 이 헬리콥터는 러시아 밀 모스코 헬리콥터 플랜트가 설계했고 로스트베르톨사가 생산하는데 승무원은 조종사 2명 포함 총 5명이다. 원래 이 헬리콥터의 개발 목적은 수륙량용 장갑차나 이동식 탄도 미사일을 운송하는 군용 수송기로 사용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상업용으로도 사용되고 있다. 이 헬리콥터는 길이 40m, 높이 8.1 m, 중량이 28톤, 최대 이륙 중량은 56톤으로 모터는 8개이다. 이 헬리콥터의 메인 모터의 지름은 32m로 MD500의 8m에 4배에 이르는 크기로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다. 역사적으로 이 MI-26보다 큰 헬리콥터는 프로토타입으로 시험 생산한 소련의 V-12 헬리콥터인데 단 두 대만 만들어졌고 양산화에는 실패했다. MI-26의 내부는 상당히 넓어서 90명이 병력을 한꺼번에 실어 나를 수 있고 커다란 장갑차가 통째로 들어가기도 한다. 이 헬리콥터의 수송량은 록히드 마틴의 수송기 C-130 허큘리스와 같고 CH-47 치누크 헬기의 두 배나 된다. MI-26은 헬리콥터로서 1982년 비행 중 56.7톤까지 들어올린 세계 기록을 현재까지도 보유하고 있다. 과거 한국의 삼성항공이 이 헬리콥터를 도입해 산불 진화용 등에 사용되기도 했는데 현재 한국에는 한 대도 없다.